남자 일반 자유형 100m 시상식 1위 김동하 서울제일대. 축하해.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기쁩니다. 요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도환 선수, 자유형으로 종목을 바꾼 지 5개월 만에 정상에 우뚝 섰는데 또 다른 종목으로 바꿀 계획 없어요? 없습니다. 이젠 지난 사고의 상처가 다 아물었나 보죠? 그런 질문엔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종목을 바꾸고 나서 연습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화야! 학교 거기서 기다릴게. 다음 훈련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3주는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되니? 들어가서. 잊었잖아. 다들까? 갑자기 불쌍 이러고 찾아서 미안해. 전화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냥 왔어. 잘했어.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나랑 닦아. 아직 밤바람 차잖아. 내 꼬리 우습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좀 따뜻한 거 먹을래? 밥 먹었니? 밥 차려줄게. 아니야. 그냥 커피 한 잔 줄래? 알았어. 여기 좀 앉아. 커피 메이커가 고장 났어. 220V 잘못 꽂았어. 속에서 휴지가 탄 거래. 많이 젖었잖아. 작지만 내 트레이닝이라도 입어. 아니야. 괜찮아. 오늘 시합장에 왔었지? 응. 보기 좋게 깨지는 것도 봤지? 언제나 이길 순 없는 거잖아. 상대가 동화였어. 상대는 누구라도 될 수 있어. 어린 아이한테 진 거랑 마찬가지야. 다시 운동 시작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놈이야. 그것도 자영으로 종목을 받게 레슬링한테 진 거라고! 동화 큰 놈이 내 발목을 잡았어. 이제 내 목을 천천히 조여올 거야. 한 번 진 거야. 오늘 컨디션도 좋지 않았어. 기록도 나빴잖아. 아니! 동화 큰 놈은 나보다 더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 그건 곁에 있으면 느낄 수 있어. 시합은 또 있어. 그놈이 들어올 때가 있어.
들어와. 아니, 불도 안 켜고 뭐 하세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걱정은 무슨? 아닌 게 아니라 걱정은 걱정이에요. 얘가 아직도 소식이 없으니. 걱정 말고 내버려 두라니까. 혹시 상훈이가 쓴 오피스텔에 가 있는 거 아닐까요? 언젠가도 한번 그런 적 있잖아요. 아, 그럴지도 모르겠군. 아, 그렇다면 뭘 걱정을 해. 아, 좀 가봐야겠어요. 혼자 속 끓이고 있는 것보다야 우리가 위로해 주는 게 낫잖아요. 아구, 언제까지 어린애 취급할 거요? 내버려 두고 신경 쓰지 마라.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이 아가씨 누구고 살림 이게 다 뭐니? 어? 집에 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 집에까지 갈 거 뭐 있어요? 설명해봐. 어머니. 아니,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생각지도 못한 일이네. 어머니, 다른 짐작 마시고 집에 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글쎄, 당장 여기서 설명을 해보래도. 이봐, 당신 손 안 펴지 말아요. 계속 기다리마. 내려오너라. 네. 당신 어서 와요. 아유, 나 참. 미안해 정말. 어서 가봐. 아까 그 아가씨가 누구라고? 같이 운동하다가 사고로 죽은 나지성이라고. 어, 그래, 알아. 우리도 그때 같이 제주도 있었잖니. 그 친구 쌍둥이 여동생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우리 헬스클럽에 일자리 소개시켜준 그 아가씨 아니니? 네. 아니, 당신 왜 그러세요? 아니야. 물 한 잔 줘. 알았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건 잘못된 거지만 비어있는 오피스텔이고 잊어버리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린 겁니다. 누굴 빌려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여자냔 말이야. 그게 남자든 여자든 무슨 상관입니까? 아, 왜 상관이 없어? 됐다. 시합끝이라 피곤할 텐데 그만 가서 쉬어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난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너 정말 괜찮은 거지? 아, 이제 그만 주무세요. 아, 거기 좀 앉아요. 오피스텔에 있던 그 아이 말이요. 당신이 만나서 잘 좀 얘기하지. 뭘 얘기해요? 아, 젊은 애들이야. 더 늦기 전에 떼놓으란 말이야. 아니, 뭘 그런 사이까지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정이... 아,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 알았어요. 저 당신 신경 안 쓰시게 해놓을 테니까 어서 그만 쉬세요. 야, 빨리 와, 빨리. 이후. 야, 동아, 너 저 방송 언제 나간대? 어? 몰라. 안 물어봤어? 아주 이제 신경 안 쓴다 이거지? 아, 김동아 많이 컸어. 응? 왜 또 꼬고 그러냐? 야, 이 자식아, 너한테는 배리 안 꼴리겠냐 이만? 어? 그지 지훈아, 어? 야, 너 방송 탔는데 말이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응? 밥 먹자. 아, 알았다, 알았어. 그러면 내 돈으로도 메꿔야지 이거. 어, 그렇게 생각해. 그럼 돈으로 줘, 돈으로 줘. 됐어 임마. 야, 우리 기왕 땡땡이 치는 거 말이야, 빨리 나가서 먹자. 비겁한 자식이 치려고요.
여보세요? 아, 엔치구나. 어? 스포츠 뉴스? 왜? 뭐가 나왔는데? 알았어. 23일 나글레린 수영연맹 회장직 수영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100m 우승자인 제일대 김동아 선수가 도핑 테스트 결과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직 한국도핑센터와 수영연맹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도핑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김동아 선수가 약물을 복용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김동아 선수의 우승은 취소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선수 생활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사실이야? 그랬어? 마음대로 생각해.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아니지? 뭔가 잘못된 거지? 얘기해봐. 난 아무래도 좋으니까 진실을 얘기해봐. 나한텐 얘기할 수 있잖아. 응? 내가 무슨 죄라도 지었다는 거야? 그럼 왜 아니라고 말 못해? 난 적어도 그런 치사한 짓은 안 해. 그렇지? 뭔가 잘못된 거지?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본의 아니게 보도가 나간 점 사과드립니다. 네?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선수의 도핑 테스트 결과가 저도 알 수 없는 경로로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금지 약물을 복용한 증거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도핑은 아닙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굴 데리고 노나? 아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저 흥분하지 말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 듣기는 뭘 더 들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지. 당신들 입 한마디 잘못 놀려가지고 선수 생명 끊길 뻔했잖소. 내 말 들어봐요. 아 나 필요 없어. 약물이 나왔어요. 적어도 1개월 이상 강한 진통제를 맞아왔어요. 지금까지 아프진 않았어요? 견딜만 했습니다. 견딜만 했다? 그게 문제였는데. 저 어떻습니까? 이게 뭐 뼈도 아니고 근육신경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방법을 찾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아니 그럼 앞으로 운동은? 수영은 치명적이에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동안 약물 복용 여부로 논란이 되었던 수영의 김동아 선수가 치명적인 부상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동아 선수는 금기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없다는 한국 도핑센터의 공식 발표가 있은 지 이틀 만인 오늘 제1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약물 복용에 대한 의심은 김 선수가 맞아오던 진통제 성분 때문이었으며 김 선수는 지금까지 자신의 부상을 숨겨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선수가 정밀 검사를 받은 병원의 관계자는 여긴 웬일이야? 동아 집 만나려고 했어. 동아 아직 안 왔어. 뉴스 보고 오는 거야? 응. 동아가 왜 어깨를 다쳤는지 알고 있지? 알아. 그런데 네가 여기 어떻게 찾아올 수가 있어? 나 때문에 다쳐서 미안하다. 사과라도 하려고? 사람을 죽여놓고 사과라도 할 거냐고? 너에게 할 말 없어. 동아에게 할 말씀 내게 전해줄 테니까. 내가 왔다고 좀 전해줘.
집에 갔었어. 미안하다고는 사과를 하러 갔던 건 아니야. 물론 나 때문에 어깨를 다친 건 알아.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큰일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갔던 거야. 나한테 화를 내. 내가 네 인생을 망쳤다고 날 욕하란 말이야. 날 원망하란 말이야. 해! 내가 너한테 했듯이 너도 나한테 하란 말이야. 해! 난 너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왜? 왜 못하는 거야? 난 너를 난 너에게 마음의 빚이 있어. 이 세상에서 갚을 수 없는 마음의 빚이 있어. 우리 오빠 죽었어. 그리고 우린 살아있어. 넌 더 이상 빚이 없어. 이제 있다고 그건 알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얘기해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들어줄게. 아니, 할 수 없는 건 해줄게. 얘기해봐. 앞으로 나한테 잘해주지 마.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준 거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더 이상 내가 견디지를 못해. 무슨 소리야 지금? 알아. 지금 동화 심정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섭섭하잖아. 미안해. 서성이 넘나 솔직히 멈춰진 시간들 준비하지 못한 이별이여. 조용히 잠든 내 앞에 다시 서는 날 남은 시간 몰살을 가르며 함께했던 꿈을 찾아 떠나는 날 선수, 얘기 좀 합시다. 할 얘기 없어요. 좋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시다. 이 부상의 원인이 나혜진 선수 때문이라는 거 다 알아요. 죽은 나재성 선수의 동생. 나재성 선수가 죽은 사고 현장에는 김동환, 나재성 이 두 사람밖에 없었지. 그게 만약 사고가 아니었다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
김동아 선수가 갖고 있는 이 동물적인 승부욕이라면 일순간에 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말이야. 쓰레 같은 자식아! 앞으로 한 번만 말을 더 놀리면 그때 말을 못하게 해주겠어. 그래! 바로 이렇게 한 거야. 지금처럼 일순간에 이성을 잃어버렸던 게지. 내 말 못 들었어! 새끼야! 아 이봐, 죄송하다 말로 해결되게 지금 아니잖아. 아이 친구 말이야. 아이 돈이 없으면 술을 먹지는 말아야지. 이거 당신 상습 아니야 이거? 상습 같은데 이거? 아, 우리 이게 뭐야? 누구 사주려고 왔어? 아니면 순두백반을 먹던가? 어? 내가 전에 한 말 잊었어? 다시 기억해봐. 동아야! 김동아! 철장 속에 있으면서 내 정신 맑아졌어. 나는 널 진심으로 대하고 있어. 너도 내게 진심으로 대해줘. 그래. 지금까지 내 진심이 아니었어. 나 자신까지도 속이고 있었어.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잃었어. 하지만 다 잃을 수는 없어. 지금 이 순간까지 혜진이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난 말할 거야. 난 혜진이를 너무 사랑해. 기억나죠? 나 지훈이 엄마예요. 아버지 분부셔. 예, 지훈아! 지훈아! 내 잘못이야. 내가 널 이렇게 만들어서라는데. 내 잘못이야.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